신디 클래스입니다. Let's read a book. 팝업 잉글리시 첫 번째, life.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메뉴가 뭔지 묻고 그리고 어떤 걸 했는지 메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올게요. What's for breakfast? I made scrambled eggs. Yummy. Have a sea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s for breakfast? What's for breakfast? I made scrambled egg. I made scrambled eggs. Yummy. Have a sit. Key expression 1. 네. 우리 key expression에서 네 가지로 나눠서 네 개의 문장을 다 해봤어요. 저녁 식사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What's for dinner? 그렇죠? 디저트는 뭐야? What's for dessert? 브런치는 뭐지? What's for brunch? 수업 시간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Key expression 2. 두 번째 우리 scrambled egg. 그쵸? 우리 egg 배웠어요. 이 fried egg, 계란을 fried 하는 걸 말하죠. fried egg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시면 scrambled egg는 이렇게 우유랑 섞어서 이렇게 다 섞여 있죠. scrambled egg. 우리 한국어는 egg scramble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scrambled eggs.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달걀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우리 eggs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계란 후라이예요.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위에만 그대로 있고 한쪽 면만 해서 우리 먹는 분들도 있죠. 거의 반숙인데 반숙보다 한 번도 뒤집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기 한쪽은 익히지 않고 반대쪽만 익히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Sunny side up. 그렇죠? Sunny side up. 계란을 fried egg 하는데 한 면만 뒤집어서 살짝 익혀서 안에는 노른자는 익지 않게요. 오케이? 그쵸? Over easy. Over easy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뒤집어서 다 익게 해요. 그 부분을 다 깨워서 다 익게 만드는 건 over hard. Over hard. 그쵸? 그리고 야채랑 이런 것들 치즈도 넣고 이렇게 우리 한국의 계란 말이죠. 그것처럼 만드는 건 우리 omelette, omelette. scramble 두 개 주세요. egg scramble 두 개 주세요. 라고 한다면, please two scrambled egg. 라고 얘기하겠죠. 한쪽 면만 익힌 그 후라이를 먹고 싶어요. 두 개 주세요. 그러면, please two eggs sunny side up. two eggs sunny side up. 얘기하겠죠. 반숙 달걀 세 개 주세요. please three eggs over easy. Please, three eggs over easy. Okay. 자, 그러면, 나 피자 만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make를 made로 바꿨죠? 그래서 I made pizza. 과일 샐러드 만들었어요. I made fruit salad. 그죠? 카레라이스 만들었어요. 그러면, I made Korean rice. 그죠? 여기까지 우리 했습니다. 세 번째 expression. Key expression 3. 맛있겠다, 우리. Yummy, yum. 먹지 않았을 때도 먹고 나서도 맛있으면 우리 yummy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먹기 전에 봤을 때도 우리가 yummy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Yum, yum. 또 어떤 표현이 있다고 했죠? Delicious, 그쵸? How it's delicious. 맛있겠다. How tasty. How tasty. That sounds yummy.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Key expression 4. 자, key expression 4. 앉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sit down please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누구에게 자리를 줄 때 앉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Have a seat. 그쵸? Sit.
sit, sit, sit. 약간 틀렸어요. 자, 앉으세요. Take a seat. Sit down. Sit.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이 듣고 올게요. 네, speaking drill입니다. 이거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 우리 what is를 넣어서 연습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저게 뭐예요? What is that? 그쵸? What is that? What is it? 취미가 뭐예요? What is your hobby? 그쵸? What is your hobby? 꿈이 뭐예요? What is your dream? 그쵸? What is your dream? 쉽게 우리가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s this? 표현 쉽게 하는 이거 뭐예요? 할 때 쉽게 쓰는 WH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라고 할 때 이제 What is it? Favorite 붙이죠.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좋아하는 음식 What is your favorite food?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또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그쵸? Korean foo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speaking review time은 채워서 오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보지 않고 아침 식사 메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지? 에그 스크램블 했어요. 맛있겠네요. 앉아요. 하는 거만 채워올게요. 네, 빈칸 채워와서 다음 시간에 우리 리뷰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